우리 몸에 암세포가 증식하기 쉬운 온도는 35도. 체온이 떨어지면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살기 편한 상태가 되는데요. 반대로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이상 증가한다는 이론에 따라 항암치료의 대체요법으로 온열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암은 열을 싫어합니다. 차가운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암은 37도부터 사멸하기 시작하여서 42도까지 사멸하게 됩니다. 동양의학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온열치료는 쑥이나 자연약초를 이용한 뜸치료인데요. 쑥뜸은 내부장기에 42도 가까이 열기를 전달해 열에 약한 암세포를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온열치료 중 하나는 바로 제4의 암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고주파 온열치료인데요. 고주파 온열치료는 고주파를 환자에게 쏘므로써 체내 열을 발생시켜서 체내 대사율을 높이고 따라서 환자의 면역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에는 온열요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건데요. 근육은 남성의 경우 체중의 약 45%, 여성은 약 36%를 차지하며 체열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관건은 근육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제대로 단련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육 70% 이상은 허리 아래에 있는데요. 따라서 다리와 허리를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고 단단하면 그만큼 신진대사율이 높아지는데요. 저체온을 막아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온몸의 혈행이 좋아져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진다고 하니 꾸준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